오늘은 좀 스페셜한 분하고 같이 마구마구 먹어보려고 또 새로운 곳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지금도 때마침 장마철이라서 비도 엄청 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찍을 때 딱 그쳤어. 이북식 만두 전골. 메밀국수가 엄청나게 유명하대요. 보통은 다 제가 와본 곳을 촬영하는데 온전히 저희 PD들의 의도대로 제가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누구 계셔. 그 화려한 옷을 많이 입는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너덜너덜한 추리닝 바지를 자주 입고 다니시더라고. 와. 무슨 집이죠? 여기 약간... 이북식 평양 만두집. 평양 만두? 네. 내가 예상하기로는 국물이 아무 맛도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막 요만한 만두 알맹이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만두 전골일 것 같고. 네. 메뉴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오늘 수고하신 민정씨께서 고르시는 게. 아, 진짜요? 저는 그러면은 만두 전골하고 네, 만두 전골하고 무조건이지. 비 오는 메밀 냉칼국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두 전골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네. 여기 메밀 냉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뒤쯤에, 약간 뒤쯤에 이거를 먹어보면은 우리가 이 집의 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때마침 내가 비 오고 장마라서. 아, 막걸리 좋죠. 막걸리? 막걸리 가볼까요? 좋죠.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리고 맥주도 갈 수 있어요? 뭐, 저는 술은 주종을 가리지 않아서. 아, 진짜? 막 네. 이렇게 막 그것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아,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뭐 숙취도 네. 그렇고. 네, 네. 전 뭐 괜찮습니다. 약간 간이 네. 세신 분이구나. 경력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나와야 자극을 주는지 아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럼 한 단추 하나 더 풀을... 6시 되면은 사람이 슬금슬금 오실 것 같고, 또 이 성북동 지역 특성상 연령 있으신 분들이 이런 곳을 많이 찾아오시고.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네예요. 아, 성북동이. 성북동. 제가 서울 이사한 지 반년도 안 돼가지고. 아, 진짜요? 어디 있다 왔어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평생 살다가 지금 이사한 지 5개월 됐나?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무슨 구 성북동이에요? 성북동이 성북구. 성북구, 성북동? 학생들이 되게 많아 보였어요. 한성대, 여기 바로 앞에 한성대 입구고, 그 좀만 더 가면 또 고려대 있고, 원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시고. 네, 사실 고등학교 여주여자중학교, 여주여자고등학교 나오고, 학교는 이제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라고 나왔고, 네. 거기서 쭉 살았죠. 저 대학교 강원도 나왔어요. 어디요? 속초에 있는 경동대학교라고. 어머! 들어봤어요? 원주에 아마 캠퍼스도 있을 텐데. 전국에서 수능을 꼴찌에 대 2등 했어요. 어머!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꼴찌에서 2등하고 되게 잘했던 애들도 오기도 했고 그랬거든. 민정 씨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왕년의 페북스타입니다. 아, 그러면 아예 되게,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시작했나 보네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왕년의 페북스타라 하면 페북스타랑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BJ까지 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어쨌든 싸이월드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 셀카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좋아하다가 네. 21살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딱 그 페북 세대가 있어요. 아, 진짜요? 저 싸이 시대 때 누구 한 명 알아요. 반윤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꿀벌티 같은 거 유행시키셨고, 리바이스 바지 그분 때문에 엄청. 근데 그때 한참 페북이랑 싸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인 거죠? 저는 이제 페북 시대에서 시대에 발맞춰서 아프리카 BJ도 했다가, 인스타그램도 했다가, 유튜브도 했다가. 시간 할애하는 거에 돈 벌리는 게 비례해요? 아니요,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나는 왜냐면은 진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전 하나도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남자 구독자 많죠? 네네. 저를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저는 민정 씨에 대한 데이터 없어요. 아, 네, 당연히. 저도 저를 모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질문들 과감하게 막 할 수 있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얘가 오늘 먹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일본 가서 뭐 하세요? 뭐 파티도 가고, 라운지도 가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안 가고? 가요. 가끔. 근데 한국은 요즘에 갈 데가 없죠. 제가 라운지도 작년에 처음 가봐서. 의외로 다 되게 약간 모든 것들을 되게 천천히 하셨다. 그러니까요. 늦바람이 들었어요. 지금 페스티벌도 작년에 처음 가봤거든요. 어디 갔어요, 작년에? 페스티벌? 우선 페스티벌 제일 처음 간 게 코첼라예요.
제일 처음 간 게 코첼라면 앞으로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제일 끝판왕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작년에 코첼라를 제일 먼저 가보고 작년에 여기 와서 처음 가본 데는 월드페. 월드페 어땠어요? 코첼라 갔다가 월드페 갔는데 좀 그렇지. 아, 근데 음악을 잘 몰라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좋았습니다. 아니, 그럼 원래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은 곳이 좋은 페스티벌이에요. 아, 근데 코첼라 너무 센데 갔다. 네. 미쳤다.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건 뭐예요? 추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만두국 아니에요? 따로 만두국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너무 훌륭하다. 그냥 딱 봐도 내공이 졸라 있어 보인다. 저 깍두기도 맛있어요. 졸라게 시큼한 게 맛있어요. 막걸리 안주로 딱이다. 얘는 뭐죠? 처음에 조기인 줄 알았어. 근데 무말랭이 같은데 되게 특이하게 절이셨다. 근데 기본 찬이 우선 되게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응? 있나? 이걸 어느 정도 끓여야 먹냐? 요거는 이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만둣국을 먼저 맛볼까요? 이게 전골하고 만둣국하고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김치가 색깔이 어떻게 이러지? 말숙씨랑은 언제부터 지내셨어요? 20살 초반 그 친구도 이제 페이스북 그런 출신이라서 처음에는 보자마자 너무 무섭게 생겨서 무섭고 싸가지 없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너무 1층 같아서 PTSD 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되게 여린 친구다. 말투도 되게 툭툭 던지잖아. 맞아요. 너무 싸가지 없죠. 어땠어요? 싸가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저는 그러니까 더 싸가지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봐서 진짜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속은 착할 수 있겠다. 맞아요. 이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내 진국입니다, 그 친구. 얍!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두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만두가 되게 나는 이북식 평양 만두라서 되게 덩어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입에 먹기 되게 좋게 나왔다. 어때요, 이런 거? 비교버리지 않은 맛. 그니까. 네, 좋은데요? 간장을 주신 이유가 있다. 살짝 심심할 수 있어서. 저는 평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이 비슷하더라고. 이북식 만두전골하고 피양옥이란 곳에 만두전골 되게 좋아해요. 네, 피양옥 사장님 알아요. 아, 진짜 그분도 또 많이 알더라고. 엄청 많이 아시죠. 그분도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그리고 또 민정 씨 같은 일하시는 분들이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제 주변에 남자애들하고도 술 먹으러 다니는 남자들 많이 알더라고. 맛있다. 기분 좋아지겠어.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진짜.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원래는 보통 내가 아는 곳을 가는데 여기는 우리 두 사람이 잘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신기해. 사실 제가 사진 찍는 이 프로젝트가 신인류 프로젝트예요. 아, 네네네. 그냥 나는 내가 봤을 때 민정 씨 같은 분들 되게 새로운 인류 같은 거야. 어릴 때 페북 시대부터 이렇게 시대에 맞게 그 본인이 차근차근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되게 새로운 인류예요. 내가 봤을 때 저는 항상 기존의 약간 전형적인 패션 모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며 지냈잖아요. 저는 이렇게 촬영하면서 뭐 같이 먹으면서 아, 그런 의미에서 신인류가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고 저희가 신기한 느낌.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도 무슨 뭐 유튜브 구독자들 뭐 빨라 그러니까 이런 신인류야. 연예인들 못 그래. 아,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를 하시는데 어울려. 이거 봐. 아, 또 말하는 김에 이거 또 이게 다 빨리빨리 나온다. 우리 이번에 이걸 먹을까요? 이거 너무 좋아요. 네. 녹두지짐이요. 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83년생. 83? 엄청 동안이시네요. 진짜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어요. 옛날에 노안이셔서 지금 동안이시구나. 그런 말들을 좀 하더라고요. 네네. 어, 대박이다. 83이래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잖아요. 83년생이시래요. 이거는 맛이 뭐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두 전골 숫자. 아, 버섯이 좀 우러났다, 진짜. 이게. 오, 신기해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버섯이 완전 탕에 우러나 있어요. 국물을 먹는데 바로 버섯 향이 확 나면서 좋은데요? 와. 우리나라 비교할 만한 그게 없다. 그리고 아, 소고기 묵국 느낌도 나지 않나요? 약간 소고기 묵국인데 버섯 향이 들어간 소고기 묵국 느낌도 납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좋은데요? 아, 좋아 좋아. 맛있는 거 최고. 아, 근데 제가 사실 웹스라는 잡지를 잘 몰라요. 잡지 자체를 제가 잘 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쨌든 저는 맥심을 사러 그때 제 거 맥심을 서점에서 사려고 갔는데 맥심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 약간 뭐 나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검색하니까 나왔는데 안 보여서 뭐야 이러고 약간 실망하고 있는데 맵스가 딱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잡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말쑥이한테 말해보니 재밌을 것 같아 나가봐 이래서 온 건데 어쨌든 그렇게 서점에서 제일 위에 걸려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잡지인데도 유명한 잡지인데도 제가 모른다는 게 많이 근데 이게 좀 특이하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강추한 이유가 있구나. 동치미 좋아해요? 네. 어, 동치미랑 식혜랑 섞어가지고 면을 넣는 느낌일 것 같아. 동치미랑 식혜? 이거 그냥 해장각이다. 동치미. 네, 동치미인데. 뜨거운 거 먹다가 시원한 거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먼저 먹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았겠다. 에피타이저로. 네, 왜냐면 동치미는 항상 뭔가 그 밑반찬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민정 씨 음식 양이 많아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민정 씨 방송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팍 터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아니면 본인만의 그런 아, 나 이렇게 해봐서 진짜 약간 좀 많이 보게 해보자 약간 이런 의도였어요? 의도는 아닌데 저는 연기도 못하고 그냥 제 있는 자체를 방송에서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군가는 뭐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몸매가 뭐 섹시하고 얼굴이 좀 예쁜데 말투가 좀 욕도 털털해서? 많이 하고 털털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뻣뻣해요. 춤도 막 고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쁜 여자니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너무 팩폭이어서 아유. 아, 그리고 그 매니저로 온 사람이 친오빠예요. 네, 박민수. 네, 맞아요. 같이 유튜브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저 친구가 잘해요. 저 친구? 네, 저희 오빠가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친동생을 후드려 패는 그런 컨텐츠가 유명해졌죠. 도와주면서 이렇게 네, 요즘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서울 이사 와서. 서울 어때요? 좋아요. 축세 최고. 물질주의 최고. 자본주의 최고. 돈이면 다 돼. 너무 좋은데요, 저는? 맞아, 맞아. 아, 전 서울 중심에 살 자신이 없더라고.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어, 네. 이거는 맛있어요. 좀 먹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맛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맛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맛있다 이거는. 향이 쑥 올라오면서. 그리고 맨날 혼자 먹다가 이렇게 앞에 누가 한 명 있으니까 제일 외롭네 이게. 아, 싱글이세요? 뭐 돌싱 아니면 뭐? 저 작년에 결혼했고. 오, 네. 커드려요. 작년에 네. 결혼해서
그냥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거 촬영할 때는 맨날 혼자 찍어가지고 아 혼자 그치 밥은 누구랑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술 먹는 것도 별로 맛이 없었고 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난 성북동에 이런 그러니까 그 특유의 아재 와이드가 난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되게 막 압구정에 비싼 뭐 그런 데 있다 보면은 괜히 포장마차 가고 싶고 맞아 또 포장마차 있다 보면은 또 제가 막 20년 동안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런 막 되게 좋은 집이나 그래도 맛있는 집이 좀 물려요 부럽다 맨날 아는 형들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맛집 찾아다니고 또 막 좋은 술 마시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려가지고 그냥 사이드에서 살고 싶고 좋은 공기 쐬면서 살고 싶고 정말 노포 누구보다 제일 좋아하고 지금 성수 저도 숙세가 물리고 싶네요 곧 물릴걸? 아 그래요? 진짜? 또 그러니까 저는 막 예를 들어서 막 라운지 가고 클럽 가기까지 저는 몇 년 걸렸어요 어릴 때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그런 단계를 되게 줄어들게 만들잖아요 되게 빨리빨리 하시는 거니까 곧 금방 물릴걸 이게 아 그래요? 맛집도 그렇고 아휴 시집 가려면 클럽 안 가본 척 해야지 아유 아유 어휴 이겨 감사합니다 아 뭔가 있다 이게 뭔가 있어 뭐가요? 뭔가 하니까 내가 진짜 방송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네네 근데 앞에 두고 얘기하니까 진짜로 방송에 힘이 있는 게 이유가 있네 아 그래요? 네 사람한테 힘이 있으니까 방송에 힘이 있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역캠이란 단어도 모르시는 분이 말하니까 너무 신빙성이 아 진짜요 진짜요 저는 네. 그냥 무슨 뭐 역캠이고 난캠이고 이런 거 모르고 그런 단어도 모르고 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에너지로만 느꼈을 때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 전혀 네. 전혀 모르시는 분 같은데 대표 맞으시죠? 네. 대표시고 포토도 하시고 편집장이고 편집장이랑 대표랑 같은 단어인 원래 거예요? 원래 보통 다른 잡지들은 다 따로 경영자랑 편집장을 따로 두는데 저는 같이예요 맞으시죠? 그 네. 성함도 본인 성함으로 올라가 계신 거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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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맞아요 일개 직원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야 이게 오 네네네 그냥 우리가 어떤 감투를 갖고 만나면 사실 약간 재잖아 막 이렇게 신기해요 네 통했다 녹두전을 이제 한 번도 안 먹었기 때문에 무참하게 찢어봅시다 네 아 좋습니다 그거 아세요? 전에 끄트머리를 양보해주면 그건 찐사랑이래요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해야 된대요 난 했는데 좀 그래요? 왜요? 저는 왜? 앞접시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그 왜냐면은 전에 끄트머리가 바삭하고 맛있잖아요 이거를 양보한다? 그건 정말 찐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끄트머리를 양보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플러팅이 대박인 거야 그냥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아 끝머리 양보해주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최근에 그러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어요 최근에도 좀 꼬일 뻔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꼬였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상한 루머에 휩싸여가지고 뭐요? 제가 마약을 했다고 막걸리 뭐라고요? 마약 한 사람 절대 아닌 것처럼 보여 했답니다 그래서 뭐 해명했죠 그리고 뭐 코인 사기도 쳤대요 코인은 해요? 아니요 저 적금 만들거든요 아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는 걸까 대체? DC 인사이드 임방겔 쌍놈 새끼들에서 납니다 DC 인사이드 아직도 있어요? 네 저 한 10년 전에 보고 안 봤는데 아직도 그 새끼들이 그런 이슈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이게 커뮤에 숨기능과 완전 악기능이 있는데 사람을 담가버리는 그런
좀 10세끼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거 세상은 다 발달하고 플랫폼은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만 그대로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제가 압구정에서 이제 자주 갔던 술집이 있어요. 그냥 호프집 같은 건데 거기가 핫하대요. 그래서 놀러를 갔어요. 거기에서 누군가 거기 마약한다던데, 룸에서 마약한다던데 이런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맞네, 거기는 마약하는 사람들만 가는 데인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황민정도 이 술집 갔네? 황민정 마약했네. 재료를 없어져야겠다. 그 시기 때 제가 미국을 잠깐 다녀왔는데 염색을 했어요. 탈색은 아니고 어쨌든 염색을 좀 했는데 마약 됐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쓰셔도 되거든요? 네. 다 죽었으면 해서 진짜 죽어라 하고 스토리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죽으라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남 얘기로 돈 버는 사람도 죽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죽으라고 한 거잖아,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왜 나는 이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못해?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걸 사이버 레카라고 하거든요. 어땠어요, 오늘 촬영? 웃기다, 씨. 아, 네네네. 어쨌든 뭔가 맥심을 제외하고 이런 잡지 촬영은 처음이었는데 사실 오기 전에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잡지 촬영하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고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타일링도 처음에는 이제 좀 섹시 컨셉이라고 해서 좀 너무 섹시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 머리도 섹시하진 않지만 아니야. 너무 막 예쁜 적당히 뭔가 예쁜 부분은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면서 또 그 뭔가 예쁜 부분을 딱 확실히 짚어주셔서 너무 좋은 촬영이었습니다. 근데 뭘 해도 섹시하지 않다고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화해보고 그냥 방송과 그리고 일과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과 차이가 없다는 거를, 갭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를 딱 이거 먹으면서 알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되게 섹시한 사람인 것 같아. 어머! 최고의 칭찬이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뜻을 진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네, 진짜. 완전 이해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평소에는 막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 돌아가면은 갑자기 막 폼잡고 혹은 뭐 약간 막 말 잘하고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내가 봤을 때는 일하고 사생활하고 구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말쓰기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러고 있다가 약간 좀 카메라 돌면은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막 연기도 잘하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방송이 켜도 왜 내 자신을 표출하지? 난 내 자신 말고 뭔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섹시하면 막 그냥 완전 그냥 섹시 뭐라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가서 방송을 봐야겠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있는 그대로가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해주시니까 근데 진짜예요. 너무 내가 충전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분들이 되게 오래 가실 것 같아요. 먹조리 쇼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여기 뭐 엔딩 같은 것도 없는 건가요? 여기까지 맵스였습니다.